제가 20대 때 불교를 공부하면서요, 아주 큰, 뭐랄까, 이렇게, 질투심 내지는, 막, 제가 막 거기 너무 몰입해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그 감정이 느껴져요. 그때 경전을 읽는데, 경전에 어떤 문제가, 어떤 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부처님이 계셨고,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떤 제자에게, 갑자기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에게 딱 수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건 수계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계를 받는다. 근데 수기를 준다는 것은 너가 다음 생에 아니면 언젠가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딱 수기를 주는 거예요. 너는 부처가 될 몸이다. 이렇게 딱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딱 수기를 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옆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데 다들 야 제가 이미 수기를 받았으니 부러워만 하고 질투만 하면서 나는 수기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을 대변하듯이 그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 용기를 내서 부처님 저도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수기를 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왜안 된가요? 저도 수기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부처님께서 뭔가 이렇게 보통 그래 되면 그 사람의 뭔가 막 전생도 꿰뚫어보고 그 사람의 삶을 꿰뚫어보고서 이 사람이 수기를 줄 만한 사람인지를 잠시 잠깐만 이 점을 보더라도 점괘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제자가 저도 수기를 주십시오 했더니 부처님께서 너도 부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바로 멈칫도 없이 바로 수기를 줘요. 그랬더니 그 옆에는 또 다른 제자들이 너도나도 한명한명 나와서 부처님 저에게도 수기를 주십시오. 모두에게 수기를 줍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수기를 원하니까 전부에게 수기를 줍니다. 그때 제가 약간 신심이 떨어졌어요. 야, 이 좋은 거는 선택된 몇 사람에게만 줘야지. 이거 뭐 너도나도 다 줘버리면 그 귀한 게 없어지잖아요. 저도 막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도 막 수기를 받고 싶 라는 생각이 막 너무 들더란 말이죠. 한편으로 실망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다행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누구 하나 할것 없이 전부 수기를 이미 받았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본래 부처다라는 소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엔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만 수기를 주고 누구에게는 수기를 안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그게 바로 나의 일로 경전의 모든 말씀은 나의 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전생 그 전생 수억겁 전에 부처님 계시는 곳에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다가 부처님께서 보살님께 수기를 먼저 주고 그러나서 우리 모두에게 옆에서 우리가 달라고 했더니 모두에게 주고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수기를 주고 우리 모두에게 수기를 주었다. 벌써 시간으로 얘기할 수 없는 어느 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시간이 따로 없어요. 시간은 다 생각이고 우리들이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경전에서는 그런 어떤 옛날에 수기를 받았고 나중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방편으로 설명을 했지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태어나서 우리가 시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습니까? 1초 전을 여러분들 중에 단한 명이라도 1초 전으로 돌아가 본 적이 있어요? 1시간 전, 뭐 1년 전은 고사하고 1초 전에도 가본 적이 없고 1초 후에도 가본 적이 단한 번도 없잖아요. 시간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법은 진실은 내가 여기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지, 체험되지 않는 것을 진실이라고 할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모든 경전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정말 수기를 본래 받은 본래 부처님들이거든요.